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. 검찰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송 전 대표는 금품살포 등을 알지 못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홍민기 기자입니다.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재차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해 정당 민주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사적 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를 통해 받은 7억여 원은 실제로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쓰이는 등 송 전 대표 정치활동에 사용됐다고 못 박았습니다. 귀국 전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쓰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반면 송 전 대표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거듭 반박했습니다.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목한 7억여 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었으며 인허가 해결 대가로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2천만 원씩 두 번 목사인의 후원금을 냈다는데 제가 그걸 넣는지 알지를 못했어요. 이번 사건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.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삼자 뇌물죄입니까? 이런 가운데 법원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. 이와 별도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검찰과 송 전 대표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만큼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홍민기입니다.